거의 한 2년 만에 출연을 하시는 건데요. 예전에 2019년도에 벨라필, 지금으로 치면 아테콜이죠. 그거 얼굴 전체적으로 시술 받으셨고, 이마에도 엘란세를 했었고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하시고 귀찮다고 하셔가지고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치아 문제 때문에 이런 데 볼륨이 좀 많이 꺼져 있거든요. 그것만 아니면은 사실 다른 부위의 노화는 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콜라겐, 요즘 흔히 말하는 샤넬 주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비타민C를 하루에 3g씩 꾸준히 드시고,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그 시술들의 효과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지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근데 통증 때문에 다른 시술들은 다 싫다고 하시는데, 이 슈링크 유니버스가 통증이 심해서 엄살이 많은 분들도 마취 없이도 안 아프게 받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시술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워낙 엄살이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아파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안 아프게 살살 할 겁니다. 자, 턱을 조금만 들어주세요. 시술 중에 숨은 참지 마시고 천천히 쉬시기 바랍니다.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온도가 중첩되면서 약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분산시켜가면서 여러 부위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. 이쪽도. 현재 이렇게 해도 한 60샷 정도 했는데요. 에너지도 줄여서 좀더 약하게 하는 겁니다. 턱을 조금만 들어주세요. 이번에는 앞볼을 하겠습니다. 슈링크가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1.5mm 팁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피부가 좀 약간 만질만질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공보다는 조금 깊은 층에 들어가지만은 전체적인 피부 타이트닝 효과도 좋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150샷 했거든요. 예전 구형 방식이라면은 이 정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샷이 빨리 지나갑니다. 그만큼 짧은 시간에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. 러빙 방식 팁은 1.5mm, 4mm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층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죠. 특히 1.5mm 팁은 요 위쪽, 약간 이마 쪽에도 좀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피부 탄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이쪽도 하겠습니다. 써마지나 울세라가 좀 부담스럽고 아파서 하기 힘드신 분이라면은 이 슈링크 유니버스를 3개월 간격으로 막 3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계속 터짐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. 이마는 조금 층이 얇기 때문에 금방 아파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입니다. 그리고 얼굴도 좀더 빨리 움직이면은 통증을 예방할 수 있죠. 2mm짜리 팁을 또 활용해서 여기 살짝 하겠습니다. 이게 저 광고 역효과가 나오겠네요. 이게 슈링크가 안 아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엄살이 좀 심한 분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400샷이 넘어갔으니까 여기 턱 밑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. 원래는 제가 보통 많이 하면은 얼굴에 1,500샷도 하고 2,000샷까지도 한꺼번에 하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 팁을 동시에 이용해서 다양한 층에 다양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은 살이 많은 분들, 처짐이 많은 분들은 한꺼번에 여러 1,000샷, 2,000샷도 가능합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엄살이 심하셔서 그냥 400샷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얼굴 마사지를 좀 하고 일어나셔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